86번 볼게요. 자, 우리 장거리 이동대기 오염물질 대책위원회 있죠. 거기서 이제 우리 위원을, 우리 이 위원장은 누구고 환경부 차관이고 그 위원장이 이제 그 밑에 위원들까지 해서 총 이제 25명을 고르잖아요. 이 위원에 들어가는 게 이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죠. 그리고 공무원, 관련 공무원들 들어갈 수 있는데 이때 대통령령으로 이제 정하는 분야, 어떤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우수한 전문가를 위촉하냐, 그 말입니다. 자, 이 문제는 여러분 처음 나온 신유형 문제예요. 우리가 보통 대책위원회 그러면은 위원이 누군지, 위원장이 누군지, 그 다음에 위원의 수는 얼마인지 이런 거는 물어봤는데 지금 이거 대통령용으로 정하는 분야는 처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분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대기, 예산, 자, 요거 외우는 방법 제가. 대기 예산을 따려고 했는데 보건 분야랑 붙었어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다가 누출되니까 화해를 했다. 그렇게 외워주세요. 그래서 대기 예산, 보건, 언론, 화해. 그래서 대기 환경, 기상, 예방의학, 산림, 보건, 국제협력 언론, 그 다음에 화학사고, 해양 분야 이렇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리가 먼 거는 여기 보세요. 화학사고가 들어가지 유해양 물질은 안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87번 문제 볼게요. 틀린 거 찾아봅시다. 자, 대기용 경보에 관한 사항이네요. 대기용 경보도 여러분 중요하죠? 자, 1번 시도지사는 당의 지역에 대하여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네. 경보의 주체는 시도지사입니다. 2번 지역의 대기오염 발생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 광역시 등의 조례로 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을 일부 수정할 수 있다. 네, 맞아요. 우리 경보 단계별로 뭐 이제 주의보일 때, 경보일 때, 그 다음에 이렇게 조치할 사항이 정해져 있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일부 조정을 누가 할 수 있냐? 얘네들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시도지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아요. 그 다음 3번 대기오염 경보의 대상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및 경보단계별 조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거 지금 다 묶어놨네요. 여러분 우리 경보 대상지역 누가 설정하나요? 경보 대상지역? 요거 여러분 따로따로 하나씩 정리하셔야 되는데요. 요 문제가 굉장히 그래서 조금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상지역은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환경부령 아니고 시도지사가 하는 거고요. 대상 오염물질은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죠. 뭐가 있어요? PM10, PM2.5, 그 다음에 오존 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 발령기준도 요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발령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경보 단계별 조치 사항도 정해져 있는데 이때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는 건 뭐가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냐? 그럼 요겁니다. 단계별 농도 기준이에요. 요게 환경부령으로 정해지거든요. 나머지는 지금 보니까 그래서 대상 지역도 지금 틀렸단 말이에요. 나머지 것도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환경부령으로 정해지는 건 단계별 농도 기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다 묶어서 지금 그럴싸하게 환경부령이라고 했지만 안 맞죠?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 경보 단계별로 이제 발령 내렸을 때 우리 조치 사항 요거죠? 주의보 발령됐을 때, 경보 중대별로 발령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까지 여러분 같이 정리를 해주십니다. 자, 88번 요것도 항상 나오는 문제 중요한 거죠.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 자, 우리 기후생태계 변화 유발물질 그러면 온실가스 플러스 누구예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 두 가지예요. 우리 온실가스로 정하는 거 그러면 제가 어떻게 외우라 그랬죠? 이메아수과육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 CFC, HCFC 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그래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니까 CFC 얘가 뭐예요? 염화불화탄소죠. 그래서 염화가 이제 클로로잖아요. 그래서 C, 불화가 플로르.
그러니까 F, 그 다음 탄소 CFC고요. 그 다음에 HCFC,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소만 붙은 거니까 수소, 염화, 불화, 탄소가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네요.